이어서 코로나 상황 그리고 산악인 김홍빈 대장의 안타까운 히말라야 실종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코로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1,278명. 자, 1,500명대에서 1,200명대까지 내려갔는데 지금 오늘이 화요일 상황이라 수요일 내일 상황을 봐야지 조금이라도 떨어진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조금 숫자가 어떻게 변동하는지 지금까지는 주말 휴가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 정도 이번 주가 이제 골든타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네. 이번 주에 조금 좀 꺾이는 추세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그나마 좀 안심이지만 계속 만약에 이 추세가 간다고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더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백신 접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사전 예약 받는 거, 50대 사전 예약 받는 게 인터넷이 먹통이 돼서 문제가 한 차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령대를 낮춰서 53세, 54세에 대해서 사전 예약 어제 하면서 이제 인원을 좀 나눠놨기 때문에 이번엔 목통 안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목통이 났어요. 그러면 정부 대응에 분명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밖에 사실은 현재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오후 8시부터 이제 예약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목통이 시작이 됐고 네. 서버가 너무 과부하가 걸린 것 같다. 그래서 서버를 긴급하게 클라우드 서버를 증설하는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0시 정도면 되려니 했는데 새벽까지 계속 먹통인 상태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지금 뭐 그 질병당국, 그러니까 방역당국의 설명으로는 시간 설정하는 코딩이 좀 잘못됐다,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서버 자체가 좀 작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번째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을 계속 이렇게 예약 접종을 받는 게 맞는 거냐 이런 이제 회의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 밤부터 노력을 했는데 못하신 53세, 54세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마음이 좀 조급한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상황도 별로 좋지 않으니까 빨리 백신 맞고 싶다 이런 욕심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방역당국의 설명으로는 백신 물량에 국한받지 않고 계속 예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일 오후 6시까지 예약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약 시작 시간에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접종 뭐 신청하려고 하다 보면 의료기관까지 선택해야 되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서버도 또 과부하가 걸리니까 차라리 마음을 조금 느긋하게 가지신 다음에 천천히 예약 날짜를 정하셔도 일단 예약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애초에 할 때부터 아예 더 세분화해서 나눠서 했으면 이런 혼란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자 오늘 저녁 8시부터는 50세에서 52세 사전 예약하잖아요. 이번에 문제 없는 건가요? 이게 오히려 더 걱정인데요. 왜냐하면 53세하고 54세 이제 두 살 정도의 어떤 해당하는 연령대 신청을 받았는데도 지금 서버가 먹통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명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154만 명이에요. 그런데 50세부터 53세, 52세까지 경우에 3세잖아요. 네. 근데 베이비붐 마지막 세대예요. 1971년생은 한 해 100만 명이 넘게 태어났기 때문에 236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154만 명 가지고도 지금 서버가 과부하가 걸리는데 236만 명이 만약에 신청을 한다고 하면 또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요. 일단 계속 지금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 해소를 하거나 아니면 국민 홍보를 통해서 너무 예약 접종 시작하는 시간대에 한꺼번에 물리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좀 밝힐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백신 상황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